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3%로 집계됐어요.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했었던 적이 있죠. 이날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역률 3.0%로 나왔는데요. 미국 경기는 침체를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다시 증명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 2.8%보다 올라갔고 지난 1분기 확정치 1.4%보다 두 배 빠른 속도입니다. GDP가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는 건 역시 굳건한 소비 덕분입니다. 미국의 소비는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전분기 대비 2.9% 늘었습니다. 앞서 속보치 2.3%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죠. 여기에도 인플레이션도 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2.5% 상승했는데 속보치 2.6%보다 0.1%포인트 더 둔화한 것이죠.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진수는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고용도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이 감소했죠. 월가 전망치 23만 건을 속보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당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 3천 건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둔화도 이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연준이 원하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나 속도는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25BP 인하 가능성은 이제 67.5%로 상향됐습니다. 11월 현재보다 5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99.9%이고요. 12월 현재보다 10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72%입니다. 시장은 이제 연내 100BP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끌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 참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6.4%나 급락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말씀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가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이었죠. 2분기 매출은 122% 급증한 300억 달러였고요. 3분기 매출도 325달러에 달할 것으로 엔비디아는 전망했습니다.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죠.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던 매출 증가폭이 이전 실적보다 줄어들었고 3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게 약간 아쉬운 거리였습니다. 지난 5번의 실적 발표회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워낙 엔비디아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일부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AI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4세대 AI 칩 블랙웰 출시는 지연되긴 했지만 엔비디아는 4분기 배송 시장을 예상한다며 투자자를 달랬고요. 기존 호퍼칩 출하량도 향후 2분기 동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호퍼칩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죠. 적어도 AI 거품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게 부담이었긴 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이 여전히 강력했다면서 이번 주가 부진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일단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다 양호하게 나온 것 같은데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대한 월가의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연준이 선호하는 7월 PCE 물가가 오늘 밤 9시 반에 나옵니다. 월가에서는 PCE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상승률은 2.7%로 전월 2.6%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물가 분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장이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죠. 결국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 이건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PC 수치가 이 정도 수치로 난다면 연준이 올해 더 많은 금리에 나설 것이라는 확신은 키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9월 초에 나올 8월 고용 보고서가 향후 금리 인하폭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PC 가격 지수뿐만이 아니라 8월 고용 보고서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